아파트 쏠림 현상과 재개발 재건축 지연 탓에 성북구에선 빈집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구가 관리에 나서고는 있지만 한계는 있는데요. 성북구의회 예결산 심의에서 빈집 관리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박선화 기자입니다. 성북구가 신속한 재개발 추진을 위해 신설한 도시정비 신속추진단. 신속통합과 모아타운뿐만 아니라 빈집 관리 또한 전담하고 있습니다. 성북구 의회 예산결산 심의에선 부서의 빈집 관리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예결위는 재개발 재건축이 지연되는 사이 빈집이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모아주택인지 가로주택인지 뭐 이렇게 가지 않았을 경우 많이 이제 오랫동안 방치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추진단은 빈집에 대한 안전점검 등 행정지도에 나선다고 답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이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그 점검 결과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좀 그 해당 그 건축주한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행정적인 지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북구는 현재 빈집 실태 조사에 관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그 결과는 내년 초 받아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결위는 조사 이후 빈집에 대한 관리 계획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도시정비 추진단에서는 이 빈집에 대한 실태 조사가 끝나고 나면 향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실태 조사가 끝나면은 저희도 이제 관리 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그 계획안을 마련을 하고 나서 그 계획안대로 이제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편 신속추진단의 내년 세출 예산은 16억 원. 금년 예산 8억 7천만 원 대비 83% 늘었습니다. 지역 내 재개발 추진위 지원 등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한 증액이라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선화입니다.